이번 시간에는 햇빛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볼까? 햇빛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생태계에서 햇빛, 물, 온도, 공기 등 비생물 요소는 생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품 구성으로 구멍을 뚫은 어둠 상자, 구멍을 뚫지 않은 어둠 상자, 투명 플라스틱 용기 3개, 나무젓가락 2개, 10g 탈취면 무시 3봉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 준비물로 가위, 물이 담긴 분무기를 준비해주세요. 실험 방법입니다. 1. 10g 탈지면을 플라스틱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아줍니다. 각각 무시 한 봉지씩을 담아줍니다. 2. 플라스틱 용기 3개에 무시가 잠길 정도로 물을 줍니다. 3. 어둠 상자를 조립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한 개는 어둠 상자 없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각각 구멍을 뚫지 않은 어둠 상자와 구멍을 뚫은 어둠 상자로 덮어줍니다. 어둠 상자 아래에는 나무젓가락을 놓아 받쳐줍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주면서 무순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햇빛이 무순의 자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햇빛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